친구들 새해 복 듬뿍 받고 즐거운 귀성길 되세요. 띠띠빵빵. 이번에는 자동차를 만들어 볼 텐데 조금 어려워서 제가 말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 친구들이 원하는 자동차 색상을 골라주세요. 그 색상이 보이도록 접어볼게요. 먼저 삼각형. 그리고 다시 삼각형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한 삼각형 안에 손을 집어넣고 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반대편도 반대편으로 살짝 접었다가 손을 집어넣고 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벌어져 있는 쪽을 아래로 두고 삼각형 아래로 접어볼게요. 꾹꾹, 조금 두꺼우니까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펼치고 이 중심 꼭지점에 맞춰서 다시 삼각형. 여기도 좀 두꺼워서 꾹꾹 눌러주고, 자, 양 날개를 이 중심선에 맞춰서 당길 거예요.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꾹꾹, 반대편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 펼쳐요. 자,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 생겼죠? 이 네모난 꼭지점, 여기 이 부분만큼 한 장을 잡고 끝까지 당기는데, 자, 이 자연스럽게 꾹 눌러주면 양쪽 날개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자,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꾹 눌러주면 나팔꽃 모양처럼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게 돼요. 짜잔,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럼 여기 사각형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 꼭지점만큼 오른쪽 부분은 삼각형을 이만큼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꼭지점에서 절반 정도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다시 바깥으로 삼각형 접어주고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펼쳐서 한 번만 접은 이 선만큼 바깥으로 삼각형을 보내고 그대로 다시 삼각형 그리고 꼭지점까지 올려주세요. 이렇게 뒤로 보냈어요. 자, 그런 다음 이 중심 선만큼 다시 아래로 뿅. 자, 여기 삼각형만큼 위로, 반대편도 똑같이 삼각형만큼 위로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여기 미세하게 선이 보여요. 여기 미세하게 선 보이나요? 그만큼 마름모 사각형을 남겨두고 아래로 삼각형 잡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 다시 이 선에 맞춰서 위로 삼각형. 자, 이 위로 된 삼각형을 벌려서 안으로 쏙 집어서 넣어주고 다시 이 부분을 펼쳐서 선에 맞춰서 반틈 꾹꾹 눌러주고 올려주세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위에 있던 삼각형을 이 미세한 마름모 선만큼 아래로 삼각형. 자, 그런 다음 다시 위로 선에 맞춰서 삼각형, 위로 올라온 삼각형을 안쪽으로 쏙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다시 펼쳐서 이 선만큼
절반 잡아주고 위로 다시 올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 바퀴 부분을 접어볼 텐데, 좀 귀찮은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 삼각형 접어버리고 끝내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이거 삼각형 생긴 만큼 안으로 쏙 씌워요. 그냥 해보세요. 여기 삼각형도 쏙 집어넣으면 조금 더 예쁜 바퀴들이 완성돼요. 자, 여기도 접혀져 있는 삼각형만큼 손을 집어넣어서 삼각형 쏙 안으로 넣고, 뒤에 바퀴도, 총 바퀴가 4개잖아요. 뒤에 바퀴도 삼각형만큼 쏙 넣어주면 좀 더 예쁜 바퀴가 완성돼요. 그 다음에 이 트렁크 부분을, 자, 자동차의 트렁크 부분을 조금만 잡아서 쏙 넣어주세요.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자, 차 안에는 에어백이 숨어있어요. 우리 에어백을 찾아볼까요? 여기는, 자, 신기하게 에어백이 위에서 나옵니다. 짜자잔. 이 위아래로 잡고 살살살 당겨보면, 당겨주세요. 이렇게 쭉쭉쭉 당겨보면 에어백이 나와요. 자, 이 에어백을 사실 꾹꾹꾹 눌러보면 사각형이 되는데요, 그냥 위로 반듯 쭉 올려주면 돼요. 자, 자동차에 에어백도 달아주고 그러면 완성! 띠띠뻑뻑! 라라의 자동차가 나갑니다. 주세요. 자, 그러면 신나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갈까요? 띠띠뻑뻑! Let's go!